되었다. 1분 세이프 성공해. 네. 밥 먹고 신나게 진행합시다. 스무디 얻었다. 다이어트 맛있겠다. 점심 안에 40초랬는데 10초가 없어서 1분 터지는 거 아니야? 뻥하고 불안한데 피곤하다. 오늘 다행히 계약을 또 했어요. 어떻게 했냐? 하긴 했네. 진짜 힘들었다. 대단하다 그래도 나한테 어떻게 해내긴 했겠냐. 진짜 힘든다. 김치 호환이 막 귀여워. 아 힘들어. 벌써부터 진짜 삼성전자 저 자리에 이제 너무 힘들어요. 나 터질 것 같아. 아유 힘들어. 아유. 7시까지 기다렸다가 시는 지금 20분밖에 없어. 그 안에 데워서 먹고 가야 돼. 역시 터졌어. 볼 줄 알았어. 너무 오래 돌렸나봐. 꺼내볼까요? 힘들어. 그러니까 10초 됐을 때 꺼낸 게 힘들어. 아 깜짝이야. 뭐 돌아오는 줄. 10초 됐을 때 꺼내서 된 거야. 햄치즈 에그 토스트 맛있겠다. 가격은 3,200원. 이거 맛있다. 종이도 잘 돼있어. 심지어 대박. 애기들도 좋아하는데 계란에 딱 빵까지 2,000원대에 있는 사람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딱 내가 아는 그 맛인 것 같은데 먹어볼까? 맛있다. 바로 더 쪼끄. 먹어보니까 나도 아는 맛인데 여러분이 아는 그 맛 평범한 맛. 근데 맛은 있어. 소스를 좀 많이 뿌려주지. 약간 케첩 부분 맛있겠다. 되게 특유의 그 짭짤한 게 좀 있어. 계란 냄새랑 맛있는데 호불호 갈릴 것 같아. 냄새 때문에 맛은 없어. 오늘 늦게 가야 될까 피곤해서 벌써부터. 손톱에 용제 빼주느라고 손 더러워진 거 봐. 반지 이디야 커피 믹스인데 진짜 이디야 커피만 맛있어. 생각보다 커피에서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어. 눈 좀 봐. 장난 아니야. 9시가 넘었어요. 9시 5분부터 9시 10분인가. 지금도 눈이 와서 시작으로 택시가 올려나? 멈출지 못하겠네. 멈추긴 할 것 같아 지금. 101번인가? 101번이네. 돈 때문에 택시인지 아닌지도 그 거리 안 가도 잘 안 보여. 너무 늦게 끝났어. 어우, 추워요. 눈이 안 와가지고. 눈 이만큼 나. 집에 오니까 10시 27분. 거의 10시 30분, 10시 반 정도 됐다. 힘들게 집에 왔어. 일단은 다 먹은 돈 가져왔으니까 이거는 집에서 씻어서 먹고 뭐 물 마시고 할 때 쓰는 거고요. 마실 때 쓰는 용기. 그리고 회사에서 인형집인데 인형 그 왔다 갔다 들고 다니는 우주 뭐 기억이 안 나네? 그거거든요? 하여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장 인형 이동장 갖고 왔고 이건 나중에 주말이든 언제든 뭐 만들려고 갖고 온 꽃게통이에요. 그 키링 같은 거 사면은 마이키링 사면 꼭 주는 그런 꽃게통 있잖아요. 이거 꽂아보려고 갖고 왔고요. 초콜릿 다 먹었는데 이런 거는
보채포 같은 거 보관할 때 끝나고 잠깐 놔둔 건데 쓰레기 같아서 좀 나중에 벙이가 되면 버리려고 하고요. 결국 콤부차는 먹지도 못했다. 깐나마시라고 장어만 한 게 내 인생 레전드. 너무 창피하다. 그리고 제가 좀 늦은 이유가 집에 아침 바로 10시였으면 30분 넘게 걸리니까 가마치 통닭 집에서 오는 게 확실히 되겠는데 되겠는데 한강도 먹을 수 있는 게 밥도 집에 없고 먹을 사람 게 없고 그런데 사원인데 돈도 없는데 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생각합니다. 사주셔가지고 너무 맛있었어요. 기름이 좀 많이 찌그러져 있는데 기름이 많이 찌는데 지금 그 감자가 아니라 지금 추운 날씨에도 따뜻해요. 약간 젖었어요. 난 몸통이 추워서 그래요. 모르겠다. 이거는 기름이 좀 많이 찌네. 일단 마트 탄거에다가 이 소스가 매운 소스 다 팔렸다 그래서 치킨 양념 소스를 사왔거든요. 500원 해요. 그러면은 좀 번들번들 근데 기름이 너무 많이 찌. 가마치 치킨 양념 소스였대요. 분명히 안 들어와서 별로 안 따뜻하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이것도 갖고 왔어요. 리본도 묶어놨고 키링도 달 거예요 여기다가. 솔직히 겨를이 없는 게 배터리가 없어서 플래시가 안 터지는데 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다 먹고 나서 충전 전원치고 뭐 같은데 일단 조명이 잘 안 보여서 돌고치고 하트고 뜨거워 조금 돌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동영상 보실 줄 알아요. 이렇게 생겼어. 통닭. 제 영상에서 많이 나왔다. 일단 잘 보인다, 이제. 먹으려고. 그 영상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아니야? 진짜 많이 나왔는데, 맛있어, 근데. 배고프다, 너. 이거 먹어서 추워. 저녁도 못 먹었는데, 집에 오자마자. 맛있어. 닭다리부터 안 먹어. 이맛 다들 아시죠? 치킨하고 통닭이 땡기게 되면 밥하고 소리도 되게 좋아요. 닭은 항상 우라. 어릴 땐 피자를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은 치킨도 좋고 닭도 좋아. 닭을 좀 서운할 만큼 피자 엄청 좋아했는데 피자랑 치즈 너무 맛있어. 오늘도 떠들면서 먹는 영상이 되겠는데? 그리고 소금은 당연히 넣어주셨겠죠? 내 닉네임 소금이 소금을 먹네. 너무 맛있어. 배고팠나봐. 엄청 잘 먹잖아요 여러분. 저 화면 잘 안나오네. 근데도 잘 먹어. 화면 잘 안나오네. 나들나들해. 맛있어. 튀김치 얼마 안돼가지고 그래서 튀김치 먹는거구나. 닭도 육질 살아있어. 이제 안살나되네. 구매 드신 분들은 없어져서 좀 와서 드셔도 돼. 그리고 안에 소금이 그냥 있겠어? 꺼내줬어. 찾아보면 좀 있었어. 오늘 같이 안 드셨네. 그러면 뭐 주던데. 이번에 안 드신 거 보니까 이제 뭐 따로 파나봐. 500원인가? 10원인가? 이제 파나봐. 소금도 따로 파나? 소금이 없네. 소금도 파나봐, 따로. 괜찮아, 집에 소금 많으니까 씹어먹으면 돼. 근데 귀찮아, 지금. 밖에 나가서 소금 갖고 오기도 귀찮다, 지금. 맛있다, 그래도. 소금이 없어도 맛있어. 소금을 안 주다니. 뭔가 슬픈데 맛있어. 난 무화지경으로 먹는다. 말도 없이 먹는데 집중하는. 안 되겠다. 소금은 거실 부엌으로 가져오자. 너무 찍어 먹고 싶어. 짭짤하니 땡겨. 나 저녁을 점심을 부실하게 먹고 저녁도 잘 못 먹어가지고 개거스럽게 먹고 있어.
자기 날씨 엄청 춥거든요. 죽는 줄 알지. 그래서 발골되는 줄 알고 소금 갖고 올게요. 소금 못해서 소금만 찾아. 너무 춥은 거 어떡해, 배고파. 소금이 안 보여서 그라인더 가져왔어. 이걸로 갈아가고 먹는데 뿌려가지고. 슬슬 뿌리면 되지, 맛있겠다.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, 여러분. 짠, 위에 뿌렸어요. 잘 안 보이겠지만 하얗게 위에 눈 덮인 것처럼 그 비듬 같아. 그래도 맛있어. 약간 석탄 먹는 사람 같잖아. 조명이 없으니까. 그래도 맛있다. 이제 잘 먹었어. 이제 플래시 터질 수 있다. 발골이 현재 처참해. 500원이에요. 작은 소금이 안 넣어주신 게 확실하더라고. 플래시 켜니까 안 보여. 없어. 아깝다. 맨날 넣어줬었는데. 반말이 남았는데 이건 양념치킨 소스에 찍어 먹어. 궁금해. 왜냐면 맨날 얘 매운소스만 먹었는데 양념소스는 안 먹어봤거든. 소박이 안 먹었어요. 이 날씨에 추운 곳은 잘 안 식은데 봐. 아, 역시 튀긴 건 유리하구나. 기름이 좀 많아서 그렇지. 따뜻해 아주. 인풍기 때는 더 따뜻해. 발골이 진짜 미쳤어. 아, 아직도 기름이 좀 나는 거 봐. 진짜 닭다리로. 아, 진짜 맛있겠죠, 기름기. 역시 플래시 터치가 잘 보여.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양념 달콤한 맛. 맵지 않아. 그리고 기름 맛을 좀 잡아준다. 맛있다. 내 모든 기름 닦아 닦아낼게. 별로 맛있다. 배고팠는데 잘 됐어. 그러니까 집에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. 사오기 잘한 것 같아. 완전 만족스러워. 이거 소금 찍었을 때 신상. 너무 맛있어서 짭짤해가지고. 저희 추천 1순위 매운 소스, 2순위 소금, 3순위 양념치. 아니, 소스 치킨이야. 양념치킨 먹는 맛. 좀 덜 씹었는데 삼킨 거 아까워. 그 정도로 맛있어. 진짜 꿀맛이에요. 푸드 SS 시오시오. 그게 된 기분이야 지금. 숙이 졸졸. 거참한 발골입니다. 달콤해. 배고파서 소금 먹는다. 천천히 좀 먹어야 되는데 체하겠다. 이거 맛있었는데 배가 어지간히 고팠나 보네. 늦게 퇴근해가지고 이만큼 남았다. 얼마 안 남았죠? 금방 다 먹을 것 같아. 이제 영상은 그만 찍고 다 먹어 치운 다음에 치우겠습니다. 맛있다. 만족스러워.